박수호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데 더 디테일이 궁금해집니다. 제약바이오의 숨은 진주. 네. 자, 제약바이오주도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미 대선으로 인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뭐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잘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렇던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들어오는 물량도 있어도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뭐 회피성으로 해서 그런 미 대선을 통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피성으로 제약바이오만 공략하고 있다라고만 무조건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바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네, 네. 뭐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인데 예. 자,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체제가 이제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SK 지주로 인해서 SK텔레콤이라든지 SK 그리고 뭐 여러 자회사들을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SK 디스커버리 쪽에서 보게 되면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SK 플라즈마, SK 가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두 지주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SK 그룹이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자, 그 부분에서 이제 SK 디스커버리의 지주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초로 만든 A형의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 백신 예, 그리고 대상 포진 관련된 백신을 국내 시장에서 상용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또 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4월달 상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 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선반영되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SK가스가 오늘 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봤던 이제 예측보다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좀 보게 되면 이제 SK 플라즈마가 또 있죠. 자, SK 플라즈마 또한 보게 되면 6월에 이번 연도 6월이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그것도 이제 조달청에 통해서 혈액제제라는 약품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제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선천적 뭐 면역 결핍 관련돼서 질환이라든지 혈우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혈액 제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커가고 있는 상황이죠. SK 플라즈마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알짜 자회사들만 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제 지주사로서 상승 분위기를 또 연출해 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예.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주셔야죠. 네.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K 디스커버리가,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SK 케미칼이라든지 SK 플라즈마,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위탁 생산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면서, 7, 8월달에 크게 급등했다가, 최근 약 3개월 동안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졌죠. 자, 이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상승하기 위한 양봉이 좀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에 양봉 만들 때마다 거래량도 강하게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라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54,5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되었는데 내일 시초가로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 가격은 좀 높게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9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이요? 네, 9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세 바이오 6만 5천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박세 그 목표 주가 말씀하실 때 제가 뭐 웃었나 봐요. 그래서 혼났거든요, 댓글로. 그래서 요 디스커버리 우도 제가 목표가 높게 잡아도 웃지 않겠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9만 원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4만 5천 원 잡아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우선주라서 지금 유통 자체가 좀 적은데 괜찮은지 그 부분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우선주라는 게 거래량이 좀 적긴 합니다. 예. 뭐 그래도 하루 거래량이 20억에서 30억 정도는 형성되는 종목이니까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면 이제 상승 분위기를 맞춰줄 때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 되죠. 그리고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좀 더 공략을 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해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오늘 좀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량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높게 9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